가문단을 서론을 진짜 잘 읽으면 나에 뭐가 들어가고 다에 뭐가 들어가고 라에 뭐가 달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이라는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합리론은 말이야,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합리론 이성만을 중시했단 말이야.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추구하여 미적 감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됐어요? 네, 속된 말로 미적 감성은 완전 무시했다 이 말이지. 그지? 미적 감성은. 이놈 무시했다는 거야. 이놈 없다. 쓰잘데기 없다. 인간에겐 이성만 있는 건 아니지. 이것도 있죠. 이게 없으면 인간이 사랑을 할수 있겠니? 응? 이게 없으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냐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서양의 근대 합리론은 이거 개무시했다 이 말이야. 속된 말. 됐어요? 그럼 왜 무시했느냐? 읽어봅시다. 미적 감성은 이성과 달리 어떠한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야. 지 맘대로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사람마다 다 달라. 이런 얘기야. 원리가 없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됐어요? 이게 그럼 뭐니? 합리론이 미적 감성을 비판하는 뭐야? 근거지 근거. 저번 주에 배웠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미적 감성은 뭐가 없어? 일정한 원리가 없어서 그래서 뭐니?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야. 지 맘대로일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신비를 뭐할수 없어? 풀어낼 수 없는 거야. 이성만이 세계의 신비를 풀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적 감성을 무시했다 이 말이야. 자,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칸트는 그럼 미적 감성이 뭐하다는 거니? 이걸 옹호하는 사람이었겠지. 칸트는 미적 감성을 미감적 판단력, 자기식대로 이걸 뭐니?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다고.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이 또한, 자, 고개 들어봐. 그럼 칸트는 저 비판에 대해서 또뭐 해야 되는 거야? 재반박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니? 상대방의 근거를 그대로 뒤집는 게 제일 좋았다고 했지. 저건 뒤집을 수 있는 사실론과가 아니니까.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막 근거는 뭐니? 뭐라고 해야 돼? 칸트는. 야, 이씨, 이것도 뭐가 있어? 원리가 있어!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읽어봅시다. 자.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됐나?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세계의 신비를 풀수 있어! 라고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니?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 이게 그럼 돌려 말한 뭐니? 세계의 신비를 풀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자, 2번.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그의 취미 판단이.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칸트가 내세운 것이 바로 뭐라고? 취미 판단 이론이라고. 야, 서론을 정말로 잘 썼어. 이거 확실히 기출 문제 다 와요. 그럼 생각해봐. 일단 나문단은 뭐부터 설명하겠니? 그래, 이거부터 일단 설명해야지. 다문단은 그러면 이거 설명하고 나서 그래, 원리가 있어. 라문단은 가치가 있다니까. 요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너 진짜 서론을 잘 읽는 학생. 됐어요? 이건 이렇게 읽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잔다. 고개 들어. 졸지 마라. 자. 이해됐어요? 요번 주에 쭉 수업을 하는데, 요 수업할 때 자더라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걔와 똑같은 거야. 선생님, 저는, 과학이 너무 싫어서, 중학교 이후로 뭐니? 과학책을 펴본 적이 없어요. 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철학이 너무 싫어요. 이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됐어요? 이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글쎄. 예전에 말이야, 선생님이. 구체적인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예. 모 선생님하고 술을 마시면서, 선생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그 경제관을 좀 돈에 대한 생각을 깨준 분이야. 소주를 마시는데 그분이 김 선생 돈좀 많이 벌어 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주로 잘 대들거든. 겉으로 이렇게 착실할 것 같지만 대들 때는 확 대들거든. 그래서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전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허, 김 선생,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돈은 수단이야. 자네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 만드는 힘을 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재단을 하나 만드는데, 나는 내돈 벌어서 이런 거 쓴다. 이러면서 강력계 형사들 자녀, 혹은 뭐니, 소방 공무원의 자녀들. 이 사람들 진짜 자기 목숨 바쳐서 사회에 대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내돈 벌어서 그들 자녀들 좀 후원해 주려고. 그런 생각하니까, 아무리 술김이지만, 맞네요. 그래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일 하는데, 그런 일이라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겠네요. 이 말을 왜 하냐면, 공부도 돈하고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공부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있게 해준 무기가 돼. 무슨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지? 네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 이론이 다 원문으로 돼 있어, 영어로. 그럼 봐. 너는 네 영어 독해력이 없으면 이거 뭐니? 그 유치한 구글 번역기 번역해. 구글 번역해봤니? 엉망이야, 엉망. 맞잖아. 이거 차라리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어로 한국으로 번역하는 게더 정확해.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본어하고 영어의 호환은 아주 잘 되게 만들어놨어. 걔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유사하잖아. 응? 그래서 이 원문을 한국어로 바로 번역하는 것보다 구글 번역기 일본어 버전으로 돌려놓고 일본어 지문을 한국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쉽게 뚫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런 구차한 짓 말고 네가 바로 읽어내면 얼마나 좋겠냐. 응? 의대를 가든 공대를 가든 인문대를 가든. 응? 이거 힘이야, 힘. 그지? 국어 지문 봐. 그지? 어떤 지문의 내용을 네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큰 힘인지 아니? 그잖아. 근데 왜 이걸 안 하니, 말이야. 그지? 그리고 부자들은 얘기해요. 돈은 말이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돈하고 공부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억을 벌겠다라고 하면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10억이 모아지는 것 같지만 부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잘 알아요. 1억 모금, 그 다음에 2억이 되겠지. 2억 따면 3억이 아니라 4억이 되고, 4억 따면 8억이 되고, 8억 따면 16억이 되고, 16억 따면 32억이 되고. 돈은 중력과 같아서 빨아들인 힘이 있어요. 오케이? 기존에 있던 돈이 자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작하고 그 다음 하고 계속하게 되면 이게 증가율이 1, 2, 3, 4가 아니라 1, 2, 4, 8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1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다시 0이야. 또 1, 다시 0, 또 1. 이러고 있으니까 이 배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공부는 진짜 몰입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애들 그지? 도서관에 가서 수학책 봐봐. 그지? 수학 정석 봐보라고. 전부 다 암만 손때가 쫙 붙어있고. 역시 명제야. 뭐, 그지? 그러면서, 일장만. 그게 다 뭐니? 그 배율을 이해하지 못한. 그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르는 부자의 관점을 알지 못한 거야. 그지? 공부에 부자가 돼봐. 됐어요? 네 힘이 생겨.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단순히 네 코앞에 뭐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멀리 봐봐. 그지? 칸트 철학 이거. 그지? 꽤 흥미있어요. 안 먹히네. 자, 봅시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온다고 졸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철학 지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과학 지문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과학에 흥미가 없는 애들이야. 그지? 그래놓고 수능 얼마 안 남으면 과학기술지문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니까. 제일 먼저. 지금 과학지문, 철학지문 나온다고 고개 숙이고 자고 이러면, 그지? 너 영원히 철학지문은 정복하지 못해. 그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니? 아, 이런 것도 있나? 뭐100% 이해 안 돼도 한번 읽어볼까? 어? 궁금한데? 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태도를 먼저 갖추지 않고 과학, 기술, 뭐, 철학, 이런 걸 읽기 시작하면 이거 별로 그렇게 효과 없어요. 됐어요? 몰입해 보세요. 자. 어쨌든 칸트는 뭐니? 미적 감성, 이거 가치 있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뭐니 취임 판단 이론을 내세웠어요. 칸트의 취임 판단. 칸트는 말이야. 잠깐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런 말 들어봤죠? 진선미. 맞죠? 진은 뭐의 문제야? 참과 거짓의 문제야. 선은 뭐니? 선과 악의 문제지. 미는 뭐니? 미와 추의 문제예요. 맞죠? 칸트 이전의 사람들은 말이야. 이게 다한 큐에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참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참인 것이 선한 것이야. 선한 것은 참이고 선한 것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움이 선한 것이지. 아름다움은 참인 것이야. 라고 이거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칸트는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이걸 그대로 나눠. 이게 어떻게 같냐 이 말이야. 이건 다르다 이 말이지. 악이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지 않느냐. 야, 봐봐. 미세먼지가 가득 찼어. 오케이? 서울이야. 바람이 안 불어. 마치 서울 하늘에 스모그가 가득 낀 것처럼 느껴져. 그때 높은 곳에 딱 올라가 봐. 그래서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 딱 보면, 서쪽 하늘 보면, 맑은 할 때는 서쪽 하늘 해질 때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생각이 보여? 말 그대로 뭐니? 석양빛이 붉은빛이 쫙 돌아요. 근데 먼지가 가득한 날 하늘을 보면 이때 무슨 색깔로 보인 줄 아니? 석양이? 보랏빛이 나요, 보랏빛이. 그지? 그 현상을 잘 봐. 이걸로 파악하면 뭐가 되니? 아, 저건 빛의 산란작용에 의한,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이건 뭐니? 야, 이건 자본주의의 악이지. 그지? 공의 문제, 이건 자본의 문제야. 근데 아름답네. 이해됐어요? 그지? 그런 것처럼. 칸트는 이거 두 개는 뭐가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하는 역할이고, 이건 뭐다? 인간의 뭐니? 감성이 하는 역할이고, 이건 완전히 다르고, 이거의 가치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판단력 비판이란 책에서. 어? 자, 읽어봅시다. 쌤도 잘 몰라요. 자, 아는 척 하는 거야. 자, 추이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 행위다. 됐어요? 추이 판단을 먼저 설명해.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다. 모든 판단은 S는 P다란 명제 형식으로 관용되는데 됐어요? 예. 주어는 뭐이다? 서술어이다. 모든 판단은 이런 명제 형식으로 관용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자, 규정적 판단이 나왔어요. 규정적 판단이 나온 이유가 뭐겠니? 추이 판단을 뭐 하기 위해서? 과 대조에서 추이 판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니? 요렇게 대립되는 항을 가지고 추이 판단 메인을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문제는 주로 이 대립관계를 뭐니?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와요. 당연하지. 출제할 사람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거든. 됐어. 다시 읽어봐. 다시. 규정적 판단이야. 규정적 판단. 규정적 판단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뭐가? 이성이. 뭐를 통해? 개념을 통해. 됐어요? 고개 들어봐. 이거 뭐야, 이거? 칠판 지우개지. 이거 뭐야? 칠판 지우개지. 이두개 같니? 다르지? 그렇지만 모두 다 뭐라고 하는 거니? 칠판 지우개라고 하지. 이게 개념화야. 일반화하는 능력이야. 이거 이성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 개념을 통해서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 여기 나오지. 지식을 규정하는 것. 그지? 도덕을 규정하는 것. 이거 다 이성을 통해 하는 거라고. 그죠? 예. 이성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생각해봐. 이것은 칠판지우개이다. 그럼 칠판지우개자라는 서술어는 결국 뭐니? 보편적 개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부여된 거 맞지? 그래.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은 P가 말이야. 보편적 개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부여되는 성질이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말을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됐어요? 그 다음 봐. 한편 이와 유사하게 추이 판단에서도 P, 미 또는 추가 됐어요? 그럼 추이 판단에서는 서술어 P는 항상 뭐니? 아름답다, 추하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죠?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인 선지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무언은 아름답다. 이런 마치 객관적 성질처럼 부여되지만 실제로는 하지만 실제로 추이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란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맞지? 그건 아름답다. 그거는 추하다라는 건 결국 주관적 감정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와의 차이점이다. 추이 판단과 규정적 판단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야. 납득할 수 있죠?